멍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 어디야? 야, 너 어디 아파? 발음이 왜 그러냐? 아프긴. 외국 사람들 흉내 좀 내봤지. 어때? 외국어 잘하는 것 같지? 에잉, 발음만 굴린다고 외국 말이냐? 안 되겠다.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화엄사로 가야겠다. 화엄사엔 외국어에 관련된 창건설화가 있거든. 화엄사면 구례 화엄사? 맞아. 구례 화엄사는 백제 때 연기조사가 창건해서 3,000명의 스님들이 계시면서 화엄사상을 꽃피운 사찰이야.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각황전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들과 아름다운 풍광이 어우러져서 CNN이 뽑은 아름다운 사찰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화엄사로 고고! 백제 사비성에 살던 박노인은 산에서 피어오르는 기이한 안개를 보게 됐습니다. 잠깐! 저건 안개가 아니라 연기 같은데? 분명 저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보통 일이 아니라 생각한 박노인은 일을 멈추고 바삐 산으로 향했죠. 아버님,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누가 산에 불을 피우고 있다. 예? 불이요? 얼른 가보자. 산이 다 타기 전에. 예. 아버님, 저기요. 저기 못 보던 움막이 있는데요. 일단 빨리 저 움막으로 가보자. 움막으로 들어가려는 박노인과 며느리는 그만 멈춰서고 말았는데 움막 안에선 낯선 독경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 독경은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넌 여기 있거라. 내가 들어가 보고 오마. 박노인이 움막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움막 안에서 아들과 어머니로 보이는 이국적인 얼굴의 두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두 분은 누구시오? 우린 인도에서 불법을 전하러 온 승려입니다. 부처님의 나라에서 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나라에서 온 스님이 있다는 말에 모두 산으로 향했죠. 아, 이분이 바로 부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네. 아이, 그 먼 인도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대요? 하늘과 바다를 누비는 연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타고 왔습니다. 아, 그래. 연을 타고 왔으니 스님을 이제부터 연기대사를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시지요. 그렇게 연기대사로 불리게 된 스님은 매일매일 움막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했고 연기대사가 불법을 닦던 그 움막은 훗날 화엄사가 되었답니다. 뭉아, 원래 대웅전이 사찰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야? 오, 맞아. 근데? 여기 화엄사엔 대웅전이랑 각황전이 같이 중심에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이 각황전의 이름은 원래 장육전이었어. 신라 의상 스님이 세운 건데 임진왜란 때 소실됐지. 소실됐다고?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그건 개파 스님 덕이야. 개파 스님 덕? 궁금하지? 그럼 그 이유를 찾아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고고! 임진왜란으로 장육전이 소실되자
개파 스님은 어떻게든 장육전을 되살리기 위해 부처님께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파 스님의 꿈에 문수보살님이 나타나셨죠.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그럼 장육전을 되살릴 수 있을 테니. 개파 스님은 문수보살의 말대로 다음 날 시주를 받기 위해 마을로 향했는데, 개파 스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이마에 점이 있는 가난한 거지 노파였습니다. 아, 가난한 분에게 어찌 시주를 받을꼬. 아, 저기.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아, 지금 시주를 하시면 반드시 복이 있을 겁니다. 시주를 할 터이니 훗날 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거지 여인은 말을 마치자 연못으로 풍덩 뛰어내렸고, 거지 여인의 죽음으로 죄책감에 빠진 개파 스님은 전국을 떠돌며 고행을 자초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창덕궁 앞을 지나던 개파 스님은 어린 공주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공주는 스님을 보자 반갑게 와서 매달렸습니다. 스님! 우리 스님!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어쩌면 스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문제라니요? 이 아인 태어나 한 번도 오른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공주의 손을 한번 만져봐 주십시오. 그렇게 개파 스님이 공주의 손을 만지자 공주는 손을 활짝 폈는데, 손바닥엔 장육전이란 글자가 쓰여져 있었죠. 그리고 환하게 웃는 공주의 이마에 낯익은 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 저 점은 분명 거지 노파가 환생한 거야. 스님께서 우리 공주의 문제를 고쳐줬으니 그 대가로 소원을 들어주겠소. 제 소원은 화엄사의 장육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모두 들어라. 당장 화엄사에 장육전을 중건하라. 공주로 환생한 거지 노파의 정성으로 중건된 장육전은 각황전이란 이름으로 지금도 화엄사를 지키며 서 있답니다.